네, 안녕하세요. 찬스라인 1기 오달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음악적인 시각이 되게 변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. 우선적으로 찬스라인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하던 장르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안 했던 장르들을 접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안 했던 장르들을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가장 큰 거는 일단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왜냐하면 이제 찬스라인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그 선생님 세 분께서는 되게 지금 유명한 작곡가 분이시기도 하고 지금 현역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이 대중음악의 흐름이라든지 대중음악의 현재를 되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정확한 피드백이 그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대학교도 참 배울 것이 많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움에 있어서 좀 약간 한정적인 부분이 들더라고요. 교수님들도 물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개인 레슨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오히려 이제 찬스라인을 통해서는 본인이 직접 작업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디테일이나 또 실전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그게 더 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. 데뷔죠, 데뷔. 작곡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데뷔니까 남들보다는 다른 어떤 길보다는 사실 좀 그런 기회는 좀 많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.